사리함의 각 부분들이 분리된 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습된 유물 파편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오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원형 복원을 위한 작업이다. 저희는 이제 물리적 또는 그 화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방법을 그 현미경 하에서 어떤 예리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하루에 약 한 3mm 정도 작업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그 3년 6개월에 그런 과정이 그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걸작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1300년 전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문화적 자신감과 절정의 금속 가공 기술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문사지 동탑 사리함은 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3년간의 복원 손길을 거쳐서 제 모습을 되찾은 가문사지 사리함. 어떻습니까? 이 얼핏 보기에도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사리 내함인데요. 그 부처님의 사리를 직접 담았던 바로 그 함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 보이고 그 위로는 사천왕상과 승상이 여럿 서 있군요. 맨 위에는 종도 보이고 여러 화려한 장식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리함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커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25cm, 이 한 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이 한 뼘 정도의 크기에 이렇게 수많은 장식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역시 사리함인데요.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왔는데 이 가문사 것에 비해서는 큰 특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이 황룡사 탑에서 나온 사리함인데요. 아주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사 사리 내함. 이렇게 작은 크기 안에 온갖 장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장인들의 극미세 가공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을 텐데요. 이 가문사 사리 내함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움 속에 담겨 있는 신라 금속공예의 절정을 만나러 갑니다. 0.3mm의 예술, 가문사지 사리함의 풍탁입니다. 사진으로 칼라를 이렇게 그냥 깔아버려가지고 이걸 가문사 동탑 사리함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풍탁이었다. 바람이 불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종 모양의 풍탁. 이 풍탁이 유난히 주목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작은 크기가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쌀알과의 비교에서 그 크기가 실감된다. 특수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달아봤다. 0.04g. 풍탁은 사람이 느낄 수조차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 풍탁은 발견 당시 본체에서 분리된 채 흙더미 속에서 발견되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천개 부분, 즉 천장의 어딘가에 달려 있었으리라 추측할 뿐이다. 제작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풍탁을 정밀 촬영키로 했다. 특수 현미경 카메라가 동원됐다.
50배로 확대하자 풍탁의 몸체는 얇은 금판을 말아서 만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탁 사슬의 굵기는 머리카락과 비교됐다. 배율을 높이자 풍탁의 모습이 더욱 확연해졌다. 100배 확대 촬영 후 배율을 더 높였다. 200배율로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풍탁의 표면에 붙어있는 금알갱이였다. 알갱이 하나의 크기는 지름 0.3mm.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크기였다. 장식을 위해 땜질을 한 알갱이였다. 이것이 가능할까? 0.3mm의 알갱이를 3개씩 땜질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가능할까? 제작진은 재현을 해보기로 했다. 고대 금속공예품을 재현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장인을 찾았다. 금알갱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느다란 금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는 구멍으로 금실을 반복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굵기의 금실을 얻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0.25mm 굵기의 금실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은 손가락 지문 위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조각을 어떻게 둥근 알갱이로 만들 것인가? 비밀은 열에 있었다. 금조각에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하자 순식간에 둥근 모양이 됐다. 금속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건 무슨 원리예요? 금속이 녹으면서 또 말리는 그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럴 겁니다. 표면 장력? 예. 신라의 장인은 표면 장력 현상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금 알갱이들을 세 개씩 모았다. 땜질엔 땜쇠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하다. 세 개씩 모은 알갱이 옆에 금으로 된 땜쇠를 붙였다. 땜질뿐만 아니라 그것의 촬영도 고도의 정밀 작업이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열을 가했다. 순식간에 땜이 이루어졌다. 느린 그림으로 보면 땜쇠가 먼저 녹으면서 알갱이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